안녕하세요, 또멜씨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7월 달에 다녀왔어요. 제주. 렌트카를 먼저 인수받고 협재수욕장 쪽으로 가서 식당이 뭐가 있나 찾아봤어요. 식당 음치입니다. 갈치랑 문어 뚝배기 생긴 게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식당 바로 앞에 협재수욕장이 보여요. 뷰가 아주 좋군요. 음식은 세트 메뉴로 한상 차림으로 나왔고, 저는 이 중에서도 기본인 이 톳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밥을 맛있게 다 먹고 앞에 해수욕장으로 바로 나가봤어요. 간만에 파도 소리도 좋고 물도 투명해서 진짜 좋았어요. 짝꿍이 바다를 배경 삼아서 멋진 사진도 많이 찍어줬어요. 아니, 비를 뚫고 온 보람이 있을 만큼 아주 좋았던 북카페였어요. 뭘 진지하게 보길래 뭘 보나 했더니 고기와 건강 이런 걸 보고 있었고, 저는 신과 함께 책을 보면서 또 뭔가 네, 이런 걸 봤죠. 그러다가 음료를 돌려줍니다. 네, 뭔가 라떼가 맛있게 잘그락잘그락 얼음이 섞인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나봐요. 커피도 맛있었어요. 북카페는 1층과 2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많았는데, 저희가 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통창 앞에 요 한 자리였어가지고 책을 읽다가 좀 집중 안 되면 앞에 보면서 비 내리는 거 보고 멍 때리고 다시 또 책 보고 이러면서 되게 좋았어요. 복층인데 계단이 좌우로 쭉 뻗어 있어서 각 책장마다 책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책 종류가 정말 많아서 또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책도 보고 힐링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갈채비를 했어요. 가게 밖에 나와보니까 얘가 딱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귀여워. 꼬리가 되게 오줌 쪘어? 영상 편집하는데 지금 이 고양이 영상만 유일하게 하나도 안 자르고 그대로 올리는 중입니다. 식빵 공동으로 먹을게 하고. 너무 귀여워. 고양이 한번 해줄까? 잘 기를 수 있어야 사지.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드는구만 겸동이. 이제 갑자기 호텔 방을 구경시켜 드립니다. 예. 킹 사이즈였고 뭐 부족함 없이 낙낙하게 같이 남편이랑 잘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요. 은근슬쩍 보이는 내 카메라. 네. 뭔가 그리고 싶거나 뭔가를 쓰고 싶으면은 뭐라도 하려고 가져갔는데 딱히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랑 혹시 게임 영상 보는 데만 쓴 아이패드입니다. 다리털 나와. 이거는 식당 운치에서 그 리뷰 댓글 하면 주셨던 그 한라봉 크런치 그거예요. 그래서 숙소 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저 앞에다가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게임 영상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날에 먹었던 저녁 식사입니다. 약간 오마카세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좋았어요. 불쇼를 엄청나게 하고 진짜 앞에서 열기가 엄청나게 느껴지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고기가 대구르르르. 2인용이야?
마지막 된장찌개까지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배 뚜둥뚜둥 두들기면서 돌아가시면은 좀 움직일 거 없을까 해가지고 리조트 안에 오락실에 가서 게임기를 구경하다가 기껏 하고 싶은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애기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 작아가지고 못 하더라고요. 너무 웃겨. 하고 싶었는데 못해. 좁아서. 리조트 내 투썸입니다. 근처에 신랑 신부 보라를 방 있어가지고 귀여워서 확대해봤고 저 두 개만 오도카니 있는 게 귀여워서 찍었어요. 어딘가에 해안도로에 이렇게 돌에 예쁘게 무지개색으로 색칠해놔가지고 예뻐서 찍어봤어요. 알록달록. 조금 시간이 생겨서 차를 타고 리조트에서 좀 이동해서 나와가지고 도착했던 송악산입니다. 사실 이제 비가 좀 계속 내리고 있었어서 이거를 산 근처로 산책을 해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주도 날씨는 빨리 변하기도 하고 비가 그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싶어서 이때부터 이제 걸었어요. 바람 소리 엄청나다 진짜. 예상했던 대로 산책하던 중에 금방 날이 개서 이렇게 멋진 사진도 찍었어요. 다시 뛰어와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대. 저건가 보다. 어디? 아까 그 가족분이 저기로 가고 있네. 근데 보다시피 이게 지금 거의 한 20분 내로 그렇게 바뀌었던 날씨거든요. 비가 갑자기 그치고 해가 완전 나면서 쨍쨍 뙤약볕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산책 끝내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산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 우리 초반부에 좀 비 오고 이럴 때 흐릴 때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누구 있나 보다. 저기 오름인가? 어이. 저런 게 오름인가 보다. 저렇게 막. 아 야트막한 거요. 뭐 맞아 그런가 보다. 잠자리도 엄청 많대. 맞아. 잠자리 없어서 요새 난리라더니 잠자리 많은데. 잠자리가 해충을 되게 많이 없애준대. 산책 겸 운동 다 끝나고 내려와서 먹는 스벅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저는 이게 하도 커가지고 센 줄 알았는데 까만색에 엄청 큰 나비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까만색 같기도 하고 약간 남색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쳤나? 날개가 약간 찢긴 것 같기도 하다. 아이고. 오, 알겠어 미안해. 안녕.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야. 나. 잘 못 먹는 종류의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가 푸아그라 같던데. 이거? 어. 응. 내가 입맛이 난 거야. 이건 연어인가? 연어랑 아니 핀치. 진짜 정말로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음식의 가짓수는 많지가 않았는데 정말 처음 보는 조합의 요리들이 되게 많았고 먹으면서 눈이 띠용해지는 그런 맛도 진짜 많았어요. 그건 맞는 말이지. 맞아. 전 열심히 자기 거 챙겨서 갔어. 맥주 마시고 요리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불러져서 디저트를 많이 못 먹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한이 됐습니다. 에이. 다음에 또 가야겠어요.
여기는 제주 서귀포 쪽에 위치한 테니스장이에요. 야외 테니스장이고 여기서 열심히 테니스도 쳤어요. 재밌었어요. 리조트 휴게 공간에서 혼자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파란색 옷 입은 친구가 동생인가 본데 그 친구가 막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게 막뭘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저 하얀색 옷 입은 형아가 차분하게 동생을 말리더니 같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 안 보이게 잠깐 담아봤어요. 예뻐! 제주에서도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해보는 저입니다. 하늘 너무 예쁘죠? 저게 무슨 그림이냐고요, 진짜. 오! 풍경이 너무 예뻐서 풍경도 찍어주고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모습도 잠깐 담아달라고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천지연 폭포 산책길에 남편의 동료분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걱정이 좀 약간 사라진다. 낙천적으로. 예, 네, 아주 낙천적이진 아, 않은데 네, 그렇죠. 그 걱정의 정도가 뭐. 이곳은 용수항 근처의 용수성지입니다. 첫 한국인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제주 표착을 기념으로 한 곳이고요. 첫 미사와 성체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다니는 성당 주임 신부님을 바로 찾아가지고 진짜 웃겼어요. 진짜 사진이 많았거든요. 무튼 참 좋았습니다. 오, 여기 밖에서 천둥 친다. 번쩍번쩍하는 게 천둥번개였구나. 여행 마지막 날 밤에 칵테일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각종 살라미와 치즈, 건과일, 올리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맛있게 굉장히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은 이제 마지막 날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을 하면서 찾다가 간 식당이었고, 다양한 솥밥이 주 메뉴였고, 밑반찬이랑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진짜 뭔가 사진도 한장 거의 안 찍고. 그래도 안 찍어 들었어. 응? 많이 찍었지. 그런가? 아, 맞아. 성악사한테도 엄청 찍고 하긴 했어. 여기도 렌트카 반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렀던 카페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고 싶어서 찾았던 곳이고, 생각보다 음료 맛도 쏘쏘하고 괜찮았어요. 저는 언제나 아이스 라떼고, 남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오른쪽에 초등학교 이름이 도리 초등학교랑 꿀벌이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인데, 왼쪽이 아예 공석이어서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7월의 제주도 끝입니다.